비트코인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. 지난 주말에 뭐 완전히 그냥 비트코인이 그냥 20% 넘게 폭락했다가 다시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. 네네. 아마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 주말이 굉장히 힘든 그 주말이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? 맞습니다. 사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내 1억 원 간다, 우리나라 돈으로. 그렇게 간다고 믿는 분들이 많았는데요. 지난 4일에 5만 6천 달러의 거래를 시작해서 갑자기 오후 2시에는 4만 2천 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. 그래서 불과 한나절 만에 25%나 하락을 했고, 조금씩 오르면서 조금 전에 제가 시세를 좀 확인하니까 4만 8천 달러 정도.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고려를 해도 6천만 원이 좀안 되는 지금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도 많이 빠졌고, 특히 NFT 테마주로 꼽혔던 그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35%, 40% 정도 빠졌는데,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? 글쎄요. 예,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, 똑같습니다. 증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지금 우려 상황이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, 좀 이런 거랑, 그리고 오미크론 우려가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WHO에서 지금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아직 분석하고 있으니까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, 이런 거 우려가 두 가지 모두가 작용했다. 하지만 증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먼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먼저 선반영된 거 아니냐, 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 오른팔로 유명한 그 찰리 먼거 부회장이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20% 넘게 빠지기 직전에 암호화폐는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암호화폐는 사실 이런 대형 투자자들의 말 한마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작용한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동시에 워낙 먼거 부회장이 이 암호화폐를 부정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, 이것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 같고,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그 정책, 그리고 오미크론 우려, 이두 가지가 이제 작용한 거 아니냐, 좀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20% 이상 넘게 빠졌다가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것 같아요. 제가 뭐제 생각에는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. 이유 없이 빠진 건 없거든요. 네,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맞습니다. 관련지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도 별로 시세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,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사실 올해 안 좋은 종목들 많았는데, 이들 종목은 진짜 정말 좋았거든요. 지금도 사실 연초 대비해서 좋지만, 그 비덴트가 이제 빗썸의 최대 주주잖아요. 그래서 한참 많이 올랐었는데, 오늘은 11% 하락 마감을 했고,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투자증권,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VC 그런 주가도 각각 1%대, 이 5%대 각각 하락을 했고, 그리고 NFT나 이제 P2E 게임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올랐던 게임빌이나 위메이드, 이런 컴투스도 이제 각각 이제 10%, 작게는 7% 정도 이제 빠져서, 비트코인 시세가 빠진 만큼 이런 종목들도 흔들리고 있다, 좀 이렇게 분석을 지금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시세가 점점 기술주, 글로벌 기술주와 좀 이렇게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다, 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게 본질적인 밸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제 생각에는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지금 현실 세계 금도 금리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. 또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밑에 언더라잉 애셋이 기업이 있잖아요. 네, 그죠? 마. 이건 언더라잉 애셋이 없잖아요. 없어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하니까 언제든지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게임 등등 해갖고 NFT 이야기만 달면 주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. 예. 좀 조정받을 때가 오긴 온것 같아요. 좀 네.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